오늘의 이야기, 코코의 신나는 체조여행. 옛날 옛날에 귀염둥이 아기 코코가 살고 있었어요. 코코는 어느 날 모자를 쓰고 숲에 놀러 갔답니다. 우와, 숲이다. 어? 나무 아저씨가 체조를 다 하네. 그럼 하루 종일 우뚝 서 있으려면 체조를 해줘야 한다고. 코코야, 너도 따라해. 네네. 자, 네. 헛, 헛, 둘, 헛, 둘, 헛, 둘, 헛, 둘. 코코는 나무 아저씨를 따라서 신나게 체조를 했답니다. 숲에 숨어있던 동물들도 다 함께 체조를 해요. 이때 장난꾸러기 타조가 나타나서는 코코의 예쁜 모자를 갖고 달아나 버렸어요. 나 잡아봐라. 공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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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중. 어? 타조야, 거기서. 나 타조처럼 뛰어보라고. 공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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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중. 어? 공중 공중 공중. 재밌겠다. 코코는 타조가 달리는 모습을 따라서 신나게 달렸답니다. 내 모자. 하지만 코코의 모자는 너무 높은 데 걸려 있네요. 코코야, 날 따라 해봐. 재밌다. 자, 코코야, 모자 여기 있어. 기린아, 고마워. 쑥. 헛, 둘, 헛, 둘, 헛, 둘. 어? 코코야, 모자 찾았니? 네, 나무 아저씨. 어, 그럼 날 따라 해보렴. 우와. 자, 헛, 둘, 헛, 둘. 재밌다. 모자를 다진 코코는 다시 체조하는 나무 아저씨를 따라서 열심히 체조를 했답니다. 헛, 헛, 둘, 헛, 헛, 둘, 헛, 헛, 둘, 헛, 둘. 물론 동물들도 모두 다 함께요. 헛, 둘, 헛, 둘, 헛, 둘.